스타트업파이 심층분석 2017년 7월 28일 날짜는 7월 28일 방송인데 오늘 늦어서 12시가 넘어서 솔직히 29일 토요일 방송이 됐어요. 이렇게 밤늦게도 이렇게 거의 250분 가까이 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한 주의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 저녁, 오늘 어떻게 보면 직장인 여러분들이나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저도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된 이후로 저에게는 그 주말이라는 삶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주말에는 푹 잠도 자고, 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또 지인들도 만나고, 저도 어떻게 보면 제 삶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가 조금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왜 문재인 정권을 꼭 성공시켜야 되냐, 단지 문재인을 위해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그 70년 동안 지배했던 이 적폐 세력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잘해야만 민주진보 정권이 사실상 앞으로는 민주진보 정권이 아닌 보수, 진짜 보수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해야만, 이거는 5년간의 싸움이 아닌 우리는 정말 20년, 30년간에 걸쳐서라도 단 한 번도 우리가 정리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고 다 같이 우리 힘내서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5년 동안 사실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더 힘들죠. 우리가 뭐든지 만드는 것보다 그 만드는 것이 쓰러질까봐 우리가 지키는 것이 더 힘들죠.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찍은 영상 중에 최고의 영상 사람이 웃는다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말씀계의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자리 혁명입니다. 복지 국가의 문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정의 문입니다. 기회는 평등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릎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것입니다. 머리 좀 줄여주세요. 장기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꼭 투표해 주시고요. 예.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 5월 9일하면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하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하면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하면서 끝내죠.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5월 9일 감사합니다. 사랑의 온기로
예, 언제 김근태가 쌓아놓은 김근태 의장님 욕 들어 먹을 뿐 아니에요. 예,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예, 김근태 의장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김근태 의장님이 욕 들어 먹을 뿐 아니니까 그런 말씀은 다시 하지 마십시오. 예, 그 언제 봐도 정말 그 이 참 전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전날 중요한 것은 저때 각종 대선 과정에서 그 많은 뭐 안철수나 홍준표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동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때 많은 홍대에 모인 젊은이들과 많은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늘 문재인 지지자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모든 국민들은 자발적인 국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참 국민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여러분들, 예, 오늘 이겁니다. 예, 검찰의 MB 예, 아들 이시영 씨 마약 수사 사건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수사를 시사하는, 예,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예, 재수사를 시사하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윤선 판결을 보니 박근혜 재판은 생중계에 꼭 돼야만 한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민주당 혁신이 그리고 박정희와 미국의 신식민지 정책. 이거는 우리가 이거 외교나 국제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들 그 정말 중요한 거 좀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할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앞서 여러분들 단신 몇 개만 여러분들 살펴보고 오늘 1번, 2번, 3번 빨리 하고 김어준의 파파이스 여러분들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첫 단신을 이걸 내가 잘못 본 기사인가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유석춘 지금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오늘 28일 오후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 청년들을 만나서 당에 대해 미래에 대한 쓴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이 청년들에게 일베 많이 하시라, 일베 인형 예뻐요 등 일베를 극찬하는 발언을 하면서 내가 이게 잘못 이 기사를 잘못 봤나라고 했는데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를 수차례 언급하고 유석춘 위원장이 일베를 캐릭터한 인형이 이쁘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게 제정신인가 하는 정말 제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예, 정말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일베 사이트를 청년들에게 많이 하라고 권장하는 이런 제1야당의 어떤 혁신위원장의 모습이었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제 오늘 이틀간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어떤 저 맥주 어떤 그 미팅을 가졌죠. 청와대 초청 간담회인데 결국 새 정부의 경제 철학을 공유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어떤 재계의 총수들을 불러서 나는 이런 어떤 그 어떤 불공정한 경제 관계, 그 다음에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을 분명하게 재벌 총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한마디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와 이명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과 청렴함이에요. 이명박이라 박근혜는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가 될 수 없는 대상들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재계나 어떤 저런 그 재벌 회장들을 불러갖고 어떤 서민 그리고 어떤 공정사회를 얘기하는 이런 말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떳떳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정치 권력과 어떤 협력을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재벌들이 클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불공정한 어떤 관행들을 또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도덕성에서 청렴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예, 바른정당과 오늘 바른정당이 유난히 사드 배치를 올해 물 건너 가는 거냐라고 하면서, 예, 바른정당의 한계가 저 안보 문제예요. 사드가 아직도 만능 무기인지 알고 있는 바른정당은 아직도 종북 좌파라는, 그리고 이념 편향적인 얘기는 말은 쓰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런 바른정당은 미래가 없다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고요. 청와대에서 발견된 민정수석실에서 처음 최초로 발견된 문건을 그 다음에 정무수석실,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1290건 모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했고요. 안보실 문건에 이명박이가 포함되어 있던, 이명박 재임 기간에 포함되어 있던 문건들도 총 공개 안 하기로 했고요. MB 문건 존재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서는 확인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러분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전국의 부동산들이 들썩이는 건 사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가장 노무현 대통령의 그 5년 동안의 정치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후회를 했던 점이 부동산값 어떤 폭등을 들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고, 어떤 이런 점들을 문재인 정부가 예의주시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 판 쏘겠다고 재계 인사들과 호프민트를 갔던 중 모임에 배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의 어떤 그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데,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값에 대해서 예민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서민들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이제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돈을 쌓아놓고 있는 부자들이 한마디로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죠. 대한민국 1%라는 자들은 지금 여러분들 서민들은 집을 사거나 대출을 할 여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기업과 이 기득권 1%들이 건설 경기를 일으키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왜 부동산이 폭등할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을 낮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전세 가격을 낮춰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반전세인 월세가 되는 거고, 한마디로 부동산이 폭등하는 건 뭐냐, 전세 가격에서 월세로 전환되니까 이 월세 낼 바에는, 예,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이제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있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집 사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전세 물량을 조정을 했던 거예요. 전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 사는 또 소비자들,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세 물량을 줄여버리면 한마디로 전세라는 자체가 월 나가는 지출이 없잖아요. 근데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반전세, 나가지도 않아도 될 임대료가 월 뭐 가정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내가 월 100만원씩 만약에 그 월 임대료를 낼 바에는, 뭐 50만원씩 임대료를 낼 바에는 1억 빌리면 20만원, 25만원 밖에 이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저금리 정책을 썼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저금리를 정책을 쓰면서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게 뭐냐, 월 50만원씩 월세 낼 바에는 2억 대출 받고 내 돈 1억을 더해서 3억짜리 집을 구매해라, 이런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썼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이 가장 폭락하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인 여러분들 서민들이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겠죠. 안 그래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많은 피해를 입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부동산 광풍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저기 마치 지금 이 조중동과 함께 부동산, 사실 부동산 청약 뭐 10만 명이 몰렸다 막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계속 여기가 개발 호재가 있고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모이게 해갖고 마치 사기만 하면 사는 순간 1억 번다, 2억 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돈 없는 서민들이 대출 받아갖고 거기에 청약도 해보고 뭐 이런 거지. 여러분들 지금 말이 부동산 광풍이지 사실 실질적으로 강남이나 뭐 이런 데서 거래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래는 많이 안 되는데, 거래는 실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막 부동산 가격만 폭등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어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이 부동산에 또 발목을 잡히지 않으나, 여러분들.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요. 결국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 지들은 갖다 팔아놓는 거죠. 지들은 하나씩 내다 파는 거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자유한국당의 유석춘 혁신위원장의 일베 마니에라는 발언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거, MB아들 이시영 마약 사건, 윤석열 지검장 재수사를 시사했다. 랑 이 사건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MB아들 이시영 씨, 그리고, 김무성의 사위, 이상균 씨, 그리고, 미즈메드 병원의 그 아들, 그리고 CF 감독, 그 다음에 연예인, 뭐 이 사람들이 개입된 사건이 어떻게 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도 대한민국의 적폐를 한 번에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핵폭탄급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자세히 봐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만 하면 검찰이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이 아니라 검찰을 사건을 덮기 급급했죠. 그러면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라고 대한민국에게 권력을 나눠줬는데 검찰이 오히려 이 사건을 덮기 위한 것들이 발견된다면 검찰 적폐가 발견될 테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어떻게 사법부에 압력을 집어넣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을 테고, 결국 국정원은 이 김무성 씨와 이런 어떤 마약 사위 이상균 씨가 관련된 문제를 언론은 어떤 식으로 국정원이 언론을 길들였는지, 한마디로 이 사건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한민국의 적폐들이 들어 있어요. 대한민국 상위 1%의 그들의 어떤 그 삶을 우리가 정말 모럴 해저드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거는 회의적인 어떤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법은 한없이 초라하고 약한, 누구에게는 법은 정말 무섭고 그 법을 어기는 순간 심지어 동전 2만원과 어떤 그 라면을 훔치다가 실형을 살고, 누구는 마약을 여러 번 투약을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건이 우리가 왜 한번 도덕적 해이, 우리가 여러분들 왜 보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한마디로 상위 1%는 도덕적 어떤 여러분들이 그 모럴 해저드 할 때 빚 안 갚는 사람들만 그 모럴 해저드라고 생각하는데, 모럴 해저드라는 말들을 도덕적 해이, 한마디로 사회 지도층의 자식들이 어떤 이런 막대먹은 행동을 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정 60분을 통해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이시영 씨도 마약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건의 본질을 먼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건이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을까? 이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냐? 여러분들 보면요, 마약은 여러분들 중간 공급책이 있고 그 중간 공급책 위에 상위 공급책, 한마디로 마약을 직접적으로 수입해서 밀수해서 그 밑에 중간 공급책에 내려줘서 이 중간 공급책이 여기저기 뿌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지금 보도는 잠깐 나왔지만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발견되냐면 중간 공급책이 여러분들 마약을 헤쳐먹고 마약을 해먹고 이게 여러분 썬데이 저널에서 또 추가적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조홍진이라는 사람이 중간 공급책이었고 여러분들 어제 그 추정 60불에 나왔던 그 송창주는 상위 공급책. 송창주는 알다시피 이시영의 친구. 송창주는 상위 공급책이고 조홍진이 중간 공급책이에요. 중간 공급책인데 이 조홍진 중간 공급책은 현재 구속 상태예요. 이 조홍진이가 마약에 취해서 모텔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들에게 걸린 다음에 경찰이 이 마약에 취해서 모텔에서 난동 부리던 중간 공급책 조홍진을 잡아다가 진술을 들어보는데 깜짝 놀랄 말들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조 씨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하나같이 거물들이었다는 거야. 바로 뭐 김무성의 아들 이상균, 이명박의 아들 뭐 이시영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경찰도. 그래갖고 바로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이 여러분들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이 사건은 사실 마약 투약은 언제 했냐면요 2015년 2월에 마약 사건을 사실상 2015년 2월에 있었던 일을 2015년 8월에 동아일보에서 터뜨려요. 잘 들어봐. 이게 왜 굉장히 여러분들 정치적인 사건이냐면 2015년 2월에 이런 마약을 했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었고 결국은 이 사건을 2006개월이 지난 후에 동아일보에서 터뜨려요. 최초로. 이 사건은. 근데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반년이 지난 8월에야 외부로 알려지고 여러분들 이때 뭐냐? 총선을 바로 그 4.13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이었어. 4.13 총선 6개월을 앞둔 시점이야. 여러분들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이해가 가지. 이때 새누리당의 환경이 어땠어요? 친박과 비박의 공천권을 갖고 엄청난 싸움을 했어. 기억나요? 이때 김무성의 비박계와 친박계가 엄청난 싸움을 했던 거야. 그치. 이 사건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움직여서 최동호 검찰총장은 조선을 앞세워서 최동호 검찰총장을 제거했고 결국은 이 치열한 공천권 싸움에서 김무성을 죽이기 위해서 공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있던 김무성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건은 희한하게 그 권력 투쟁 공정권을 하고 친박과 비박이 엄청 싸웠잖아. 나중에 오죽하면 김무성이가 도장 들고 튀었어. 이 사건이 여러분들 결국 4월 총선에서 이 사건이 동아일보에 의해서 2015년 8월에 터지자 김무성이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고 위축되고 결국은 김무성이는 바지 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가면 될 만한 120여 군데의 어떤 자리에서 김무성이가 한 20여 곳 밖에 공천을 하지 못했고 결국 100여 곳은 친박이 공천을 본인들이 직접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그 한마디로 이 김무성 사위 이상균의 마약 사건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김무성 의원은 정치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청와대가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때 엄청나게 제기가 됐던 사건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 이게 왜 갑자기 박근혜 정부에서 뜬금없이 그것도 바로 걸린 게 아니라 6개월 전 사건이 왜 갑자기 이렇게 2015년 8월에 터졌나라고 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은 일단 풀렸을 거예요. 그쵸? 이때 사실상 공천권을 주고 친박과 비박이 엄청 싸울 때 사실상 친박을 노골적으로 지원해온 친박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이 정보를 흘렸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수석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그리고 윤석열 서울지검장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단순 마약 사건이 아닌 본질을 들여다보면 법조계에 대한 정치권이 외압을 가해준 거잖아.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이 MB의 아들 이시영이는 아예 검찰에서 소환조차 하지 않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면 결국 대한민국의 사법과 검찰의 모든 적폐들이 드러나고 정치권들이 어떻게 검찰과 사법부를 이용해서 그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도구로 썼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결국 정치권의 외압 의혹 그리고 전직 대통령 아들과 유력 정치인 그리고 이 사회의 우리나라의 부위층들 자제들의 어떤 썩어빠진 어떤 정신상태 그 다음에 법조계의 현실을 우리가 그 굉장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굉장히 파장이 큰 문제들이죠. 결국은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만 하면 정치권도 날릴 수 있고 결국 국가정보원 그 다음에 법원 검찰 등 대한민국 적폐를 한 번에 척결할 수 있겠죠. 윤석열 지검장이 재수사를 시사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사건이 이명박의 전 대통령의 아들이 이시영의 친구인 마약 공급책 아까 얘기했던 상위 공급책이었던 송창주 중간 공급책이었던 조응진의 수사 과정에서 언급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약 수사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마약을 투약했거나 공급했던 사람들의 대부분 증언으로 잡아내요. 증언으로. 너 누구랑 같이 마약했어? 빨리 안 불어? 저 누구랑 같이 했어요. 너 누구한테 마약 받았어? 똑바로 얘기하네?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마약 현장범, 투약자와 어떤 이런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사실 잡아내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그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를 해요. 소변 검사는 일주일 안에 만약에 했던 마약은 드러나고 모발 검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안에 마약을 했던 기록들은 나와요. 그런 과정인데 결국은 이게 결국 마약 공급책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시영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왔던 거거든. 이시영의 친구이자 마약 공급책 송창주가 잡히면서 송창주를 통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파티가 열렸냐. 송창주가 마약 공급책이었기 때문에 송창주를 통해서 대한민국 상위 우리나라의 어떤 1%나 되는 자제들을 송창주가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뭐 미즈베드 병원 원장의 아들, 그 다음에 김무성 사위 이상균, 그 다음에 미즈메드 병원 원장의 아들 이름 뭐죠? 노승일 아들이 이름 뭐야? 하여튼 이 사람은 벌써 세 번이나 마약을 했던 노영호. 결국 여러분들 이 마약 전과가 세 번이나 있던 이 노영호 씨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고. 첫 번째는 벌금형, 두 번째는 집행유예, 그 다음에 이상규는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고 송창주라는 사람, 마약 공급책이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냐면 공예가였대요. 공예가. 그래갖고 이시영 씨의 친구로 밝혀졌고 수사 과정에서 이 송창주라는 마약 공급책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시영을 비롯해서 6명, 그게 바로 이상균, 이시영, 노영호, 그 다음에 힙합댄스 가수 B씨, 연예인 이태모, 그 다음에 한 명 또 누구죠? 이상균, 노영호, 최순덕의 아들 서현덕, 6명이었거든. 서현덕, 이 사람이요. 6명의 이름을 이 사람이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다섯 명에 대해서는 다 수사를 했는데, 나머지 다섯 명에서는 다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이시영 씨만을 수사를 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이시영 씨만큼은 수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시영 씨가 이번 그, 추정 60분의 서면 답에 자기는 송창주를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는 마약 공급책 송창주를 모른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송창주가 경찰과 검찰에서 자기는 이시영의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지 애비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지 친구는 이시영이를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지는 이시영이를 모른, 아니, 자기는 송창주를 모른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MBC 추정 60분에서 이번 여러분들 취재를 보면 얼마나 집요하게 취재했냐면, MBC 추정 60분이 송창주의 감옥까지, 현재 송창주도 감옥에 가 있거든요. 송창주의 감옥까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송창주가 추정 60분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시영의 친구가 맞다. 친구는 맞지만, 이시영과 마약 파티를 하진 않았다. 유튜브에 올릴 거니 정정하셔요. 다 뭐라 그랬는데, 내가. 내가 뭘 정정하라는 거야? 이태임 뭐? 이태 뭐라 그랬잖아. 난 이태임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 이태X라 그랬어. 결국은, 마약 파티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시영이 MB 아들 이시영 아니야? MB 아들 이시영 얘기한 거 아니야. MB 아들은 송창주를 모른다. 근데 송창주는 이시영이가 친구다. 지금 이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러면 그 이상균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그다음에 그 더욱더 웃긴 거는 검찰이 항소하지를 않아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갖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갖고 이게 결국은 확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파헤쳐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검찰이 이시영 씨를 소환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아예 그 수사할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한마디로 법원의 봐주기 판결도 법원이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집행유예로 하고 마약 공급책들만 다 구속시키는 그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약 사건은 마약 공급책이나 마약을 투여한 사람들의 진술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는 수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창주가 이런 여섯 명들이 같이 어떤 그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를 안 해요. 그 당시 최교일 전 서울지검 역할이 그래서 주목됐던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제 옷을 벌었던 박민재, 제가 저번에도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그 문무일 검사와 동기인 박민재가 그 당시에 동부지검의 어떤 수사검사였고, 바로 최교일이가 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바로 밑에 있던, 최교일이 바로 밑에 있던 검사가 바로 이 사건을 지휘를 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추정 60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전 중앙지검장이라는 고위직 검찰이 어떤 마약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관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교일이는 이 사건을 맡았고, 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 강력부 검사가 희한한 건 뭐냐, 이런 이수영을 소환하지도 않고 나머지들 어떤 공급책과 이런 애들만 수사를 해갖고 기소를 했던 검사가, 검찰이 다음 정기 인사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바로 승진을 합니다. 다음 정기에서 승진을 해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간 공급책이었던 조홍진, 현재 구속 중, 마약에 취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난동을, 모텔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서 잡힌 걸로 시작했고 이 조홍진은 경찰 수사에서 마약에 취해 자신이 마약을 공급한 고객들과 자신이 마약을 받아오는 상위 공급책 즉 송창호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조홍진 입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거물급들이었고 이 소식이 검찰에 들어가자 검찰이 오히려 비상이 내려졌고 그럼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무엇이냐. 일단 검찰은 상위 공급책인 공예 예술과 송창죽 씨를 구속해 진술을 받아내고 이 과정에서 이상균 씨 그리고 CF 감독 배성진 씨 미즈메드병원 노성일 씨 그 다음에 노성일 이사장의 노영호 씨 그리고 힙합 가수 B 씨 여자 연예인 L 씨 등의 이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시영 씨 이름도 나왔는데 검찰은 이상균 씨 집에서 나머지 이시영 씨 빼고는 다 수사를 뭐 하는 형식은 취했지만 이시영 씨만큼은 소환도 조차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정 60분을 보면서 17개의 주사기가 발견됐는데 한 주사기에는 이상균의 DNA가 아닌 여러분들이 TV를 봐서 잘 알죠. 여자와 남자가 혼합된 DNA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수사를 안 한 거지. 이상균이 집에서 나와갖고 DNA 검사를 다 했어. 근데 하나가 이상균의 DNA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떡해. 송창하고가 불었던 자기가 마약을 공급했다고 불었던 6명의 내가 검사라 그러면 송창호가 불었던 6명의 DNA를 채취해갖고 그 여자 남자가 동시에 발견된 주사기 DNA와 비교하면 바로 그게 누구 건지 나오겠지. 근데 검찰은 이 DNA를 어떤 수사를 검찰은 이런 과정을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결국은 송창주와 중간 공급책인 조홍진만 검찰에 구속이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추정 60분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바로 인물이 바로 최교일 변호사예요. 이 최교일은 이상균 씨가 구속된 2014년 12월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이 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선임됐지만 처음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선임계를 냈었고요. 결국 그러면 최교일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상균 씨, 왜 전 중앙지검장이 마약 사건의 수사를 맡았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상균 씨의 부친과 인연이 있어서 맡았다고 이런 변명으로 여러분들 둘러댔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법조계 일부에서는 그러면 왜 최교일이는 전 중앙지검장이고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관례를 깨고 왜 그러면 최교일이가 이 사건을 맡게 됐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교일은 이명박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사고 결국 뭐죠?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 공천권을 주고 있던 바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김무성이었죠. 한마디로 20대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최교일 입장에서는 이상균 마약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서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김무성이 새누리당에 공천권을 주고 있는데 김무성 사위가 마약 사건에 걸려 있어. 내가 아무리 전 중앙지검장이 그랬고 원래 관례대로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안 하지만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새누리당에 공천을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상균 씨의 어떤 이런 사건을 그래서 수임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단순히 마약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단순한 정치인 그리고 사회 지도층 자제들의 마약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보수 정권 9년 동안 있었던 대한민국의 법조 비리, 정권 정치권의 음모 그리고 언론 보도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 등을 다양한 적폐들이
그리고 짬뽕된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사실상 이 마약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개입되면 사실상 구속을 면치 못하는데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제들, 대한민국의 권력자의 자제들은 희한하게 이 마약 사건이 발생할 때 마약 중간 공급책과 상위 공급책, 이 두 사람만 구속되고 그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다는 거고, 심지어 마약 공급책이 이시영 씨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영은 수사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은 결국은 법조계, 정치계, 검찰계,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의 적폐를 동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처단할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정원 대선 부정선거에서 가장 피해를 입었거나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윤석열 지검장이겠죠. 그러면 윤석열 지검장이 어떻게 보면 이 김무성 마약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 중앙지검장으로서 굉장한 어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선과 총선과 국정원이 개입돼 있고 한마디로 국정원의 이가 갈린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MB의 아들 이시영이 연루된 이 마약 사건의 재수사를 지금 시사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마약 공급책이 범죄인 이유 약사 면허 입시 마약을 팔아 마약 자체가 여러분들 소지하면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마약을 대마초나 마약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인데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자체가 범죄잖아요. 네, 그런 너무 초등적인 질문으로 하시는. 결국은 이 모든 그 MB의 아들, 이거는 MB의 아들이 단순한 마약 사건이 아니었고 정치권 외압에 의해서 검찰이 여러분들 수사를 안 한 사건이었고 그 배후에는 사법제도, 사법의 어떤 적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결국 최고위라는 MB 정권의 승승장구했던 전 중앙지검장을 결국은 앞세워서 전 중앙지검장의 후배가 결국은 이상준 씨 마약 사건을 수사를 담당을 했고 결국은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그 다음 검찰 인사에서 영전을 하고 결국은 이거는 단순한 대한민국 고위층 자녀들의 마약 사건이 아닌 법조계, 검찰계, 그리고 언론, 국정원까지 모두 포함된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적폐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만간 윤석열 지검장이 이상균 씨, 이시영 씨 마약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는 여러분들 소식이 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직접 들린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두 번째 거 조윤선 판결을 보니 박근혜 재판은 생중계 꼭 대하면 한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그 방송 중에 대한민국의 진짜 적폐 세력들은 대형 로펌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더니 오늘 여기저기서 뭐 대형 로펌의 문제들을 딱 짚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대형 로펌들이 여러분들 로펌이라는 어떤 그 집단이라는 그 변호사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정의를 세우기 위한 집단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도둑놈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돈 가지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서 돈을 모은 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적인 큰 세력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그런 어떤 정말 대한민국의 적폐의 적폐 중에 적폐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제 판결을 두고 오늘까지도 정말 이 황병현 판사가 7검 1위를 했다가 뭐 조윤선이가 1위를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국민의 분노가 정말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김기춘이가 문건을 지시를 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블랙리스트를 김기춘이의 지시에 의해서 받아갖고 그거를 어떤 그 문학의 전체에다가 책임지는 사람은 조윤선이었잖아.
장관이 바지 장관이 아니었잖아. 결국은 아무리 김기춘이가 블랙리스트 지시를 했다 그래도 그 문건들을 생산하고 그 어떻게 보면 실행했던 부처의 책임자는 여러분들 조윤선이가 맞잖아. 그렇잖아? 조윤선이가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어떻게 보면 부처의 책임자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무죄가 나올 수 있냐. 그치?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의 법감정과도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판결이로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근데 희한한 건 제가 어제 그 판결을 보면서 위증은 여러분들 위증은 유죄래. 응? 그러면 조윤선이가 뭘 위증했냐? 블랙리스트에 대한 존재를 자기는 모른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위증의 죄를 준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는 모르는 게 위증이라면 조윤선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고 검찰에서 판단한 거죠. 검찰에서는 네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를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치? 국회에서의 그 증언을 위증으로 줬잖아. 근데 어떻게 조윤선이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판결이나? 아니, 잘 생각해봐.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르고, 뭐, 최순실을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위증이 됐잖아. 그럼 반대로 검찰에서 유죄로 얘기했다는 것은 검찰에서는 조윤선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죄를 때린 거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조윤선이가 유죄가 나온 이유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이게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 있냐고. 그치? 그건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 위증죄는 인정하면서 어떻게 블랙리스트에 모른다고 얘기했던 위증죄는 인정하면서 법원에서 어떻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런 앞뒤가 맞지도 않는 법원의 판결이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조윤선이가 석방되자 일제히 조중동의 태도를 봤어요. 조중동이가 조윤선이가 석방됐습니다라니까 한마디로 조윤선이의 남편 김앤장 변호사의 아내의 사랑에 한마디로 아내 남편의 공으로 남편의 최후의 변론이 판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굉장한 미화시키는 거. 나 그거에 대해서 혀를 찼어. 조윤선 남편이 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말을 뭐 조윤선도 울고 남편도 울었다라고 하면서 마치 남편의 어떤 이 변론 최후 변론이 재판부의 심경을 움직여서 한마디로 이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거든. 그렇잖아. 한마디로 이 땅의 이 기레기 새끼들이 결국은 조윤선 남편의 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세우고 조윤선 남편의 최후 변론을 미화시키는, 난 그런 거 보면서 난 기가 차더라고. 조윤선, 여러분들 김앤장 출신인 거 아시죠? 현재 김앤장에도 있고 조윤선이도 김앤장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조윤선이도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고 조윤선의 남편은 있고 김앤장에서 자기가 자진해서 조윤선의 변호를 맡은 게 바로 조윤선의 남편 현. 그런데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이거 이르면 그 사법부가 정말 검찰과 더불어서 이 사법부가 더 썩었다라는 것은 저는 어제 절실히 느낀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저런 정치 검찰들이 권력과 결탁해서 수많은 간첩을 조작을 하고 수많은 어떤 죄 없는 사람들을 기소를 할 때 사법부라도 제대로 바로 선다 그러면 판사들이 사실상 이 사건을 검찰이 무리한 기소다라고 하면서 각하시키거나 사실상 되돌린다 그러면 진짜 사법의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검찰이 저렇게 썩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검찰과 사법부가 혼연일체가 돼, 일심동체가 돼갖고 한마디로 조작 사건을 기소를 하면 누가 봐도 조작인 걸 알면서도 그 조작의 내용을 보고 사법부가 구형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그 인혁당 사건도 어떻게 보면 사법살인이잖아요. 그쵸? 인혁당 사건 사법살인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과 이 사법살인을 저질렀던 그 판사들, 그 누구도 여러분들 사과하거나 그 사람들은 정말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죄값을 치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죄 없는 사람들 죽여놓고 그 사람들 여러분들 죄값 치른 사람 봤어요? 왜 그들은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한 가정이 파괴되고 한 생명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에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을 한 사람들은 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일반 사람들은 과거에 잘못한 것도 끄집어내갖고 반드시 형을 살게 되고 왜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인 사법 권력과 검찰 권력은 과거에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둔갑시켜서 사형까지 시켰던 왜 그런 사람들은 늘 승승장구하고 대법관이 되고 결국은 이런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이런 그 승승장구에서 결국은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까? 정말 잘못된 것이죠. 안 그래요?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아요. 인혁당 사건에 있어서 판결을 내렸던 판사 누가 사과하는 거 봤어요? 인혁당 가족들 찾아가서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국민들 앞에 고개 숙이고 내가 내렸던 판결은 정말 잘못됐던 판결이다라고 여러분들 반성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사법부가 되려면요, 이 사법부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약자와 서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류가 돼야 돼요. 아무리 검찰이 썩어 빠지고 무리한 기소를 하고 조작 기소를 하더라도 사법부가 살아있다 그러면 각하시키거나 무죄 판결을 내리면 정말로 검찰이 뻘쭘해지는 거겠죠. 그런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썩어 있으니까 조작된 증거로 조작된 기소를 하면 그 조작된 증거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사실 사법부의 살인이 박정희를 거치면서 전두환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실제로 수많은 이런 정치 공작의 사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무고하게 죽어갔죠.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심판인 법정 이 사법이 좌우의 정치 이념이 공존하면 될까요? 어떻게 사법부에서 좌우 편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상식에 의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기소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사실상 사법부에서 중단을 시키고 여태까지 대한민국 권력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떨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법부가 썩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왜 사법부는 이렇게 썩을 수밖에 없었냐? 이 사법부 역시 모든 검찰의 사람들이 검찰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어떤 그 수장인 그 법무부 장관을 여러분들이 임명을 했죠. 왜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겠어요?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그 검찰 출신이 사법부마저도 꽉 잡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검찰만 개혁한다고 그래갖고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가 선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동시에 비검찰 출신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죠. 정말 법이라는 것은요,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쵸? 너무나 쉬운 진리, 법의 판결은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조윤선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최후의 보류 기관인 어떻게 보면 최후의 대한민국의 약자와 서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사법부가 결국은 이런 상식조차도 판가름할 수 없는 아주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질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가 정치 검사가 아니고 수백 명의 검사가 있지만
사실상 일부 썩어빠진 우병우 라인이나 이런 정치 검찰들 때문에 결국 묵묵히 대한민국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많은 검사들이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죠. 판사들도 마찬가지시죠.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들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법부가 되고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런 제가 기사를 하나 찾으면서 참 이런 검사, 이런 판사가 있었구나. 우리가 모든 사회가 모두 썩으면 우리가 살 수 없겠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분은 바로 누구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 부장판사가 있었습니다. 관용차가 딸려 나왔지만 가족들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관용차에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이 차는 출근할 때 쓰라고 주는 것이라며 단 1m도 태워주지 않으셨던 것이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 판사의 딸이었어요. 그 판사는 동네 주민이 인사차 사온 델몬트 주스 두 병도 버럭 화를 내고 받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법 얘기를 물어올 때마다 남편은 한사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 했어요. 판사는 개인적으로 법률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 판사의 부인이 했던 말입니다. 그분이 판사였다는 사실을 그분이 돌아가신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은 알았습니다. 성당 사람들 모두 그가 판사였다는 사실도 어떤 일을 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판사가 다니던 성당 수녀는 그 판사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저런 법조인인지 좋다 몰랐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한기택 판사님 이야기입니다. 한기택 판사님은 목숨을 걸고 재판하는 판사로 통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싸들고 퇴근하고 출근하기 전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몸이 망가져도 말입니다. 매 재판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리는 것은 이게 바로 진정한 판사라는 거예요. 내 재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의 판결은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혹행위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깊다. 2002년 5월 가혹행위로 자살한 이등병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던 판결입니다. 재벌과 결혼 추구금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가 정당하다. 2004년 4월 공직자가 재산 공개 거부하면 사유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이것도 모두 이 판사님이 했던 것입니다. 황사가 많은 날 근무하다 사망한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2004년 3월에 비장애인에 판결했던 내용이고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도 내렸던 분이고요. 최근 바로 이 한기택 판사님의 10주기 추모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법조인들은 이 한기택 판사님을 보면서 저는 이게 바로 한기택 판사님의 얼굴이에요. 이게 한기택 판사님의 얼굴인데 내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진정한 판사로서의 삶이 시작될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악착같이 붙들어야 할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법정에 있고 기록에 있는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그 판사들이 정말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 올바른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말 우리 이 법조인들, 이 사법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요, 이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분들 적이 없어요.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해야지만 사법부 또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그렇죠? 어떤
군사독재 시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사독재 시절에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해놓고 처벌받았다는 판사 한 명을 보지 못한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사법의 정의를 외칠 수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 조윤선 판결을 보면서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 빠졌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저는 정말 이런 조윤선의 판결을 보면서 박근혜 재판만큼은 꼭 국민들 앞에 생중계가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우리 환상천국님 쪼꼬레 고맙습니다. 예, 잘 쓰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시청자분들께 큐뷰 선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박근혜 생중계를 찬성하는 국민들이 한 80% 된대요. 그리고 박근혜 재판 생중계를 반대하는 뭐 윤상현이나 박근혜 생중계는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뭐냐면 이거는 인민재판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인민재판이 뭐예요? 인민재판이 단순한 공개재판입니까? 얘네들은 용어 자체를 뭐예요? 인민재판이라는 것은 이미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아니면 김일성 같은 독재자가 이미 어떤 판결에 개입이 돼서 독재자의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독재자의 의중에 따라서 그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상 공개되지만 인민재판이라고 해요. 지금 박근혜가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수사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미국이나 지금 어떤 선진국들은요. 이미 이 배심원 제도와 생중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 영국, 뭐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배심원 제도와 생중계를 중요 재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재판을 공개한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인민재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박근혜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하고 싶죠. 박근혜나 박근혜 지지자들이 여러분들 박근혜 생중계를 반대하고 있죠. 그렇죠? 박근혜 생중계를 반대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박근혜 씨. 박근혜 씨는 아무것도 자기는 몰랐고 자기는 대기업들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죄가 없고 억울하다고 얘기하죠. 잘 들어봐요. 박근혜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죄가 없고 억울하다는 게 여태까지 박근혜의 입장이고 박근혜 변호인단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고. 너 그렇게 죄진 거 없고 너 떳떳하면 왜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를 통해서 너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일반 서민들은 진짜 억울하면 언론사를 찾아가서도 나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달라 그래도 중계를 안 해주는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나는 죄진 게 없고 정말 누명을 썼는데 언론사를 찾아가서도 얘기를 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오히려 이렇게 박근혜가 죄 없고 억울하고 모든 게 누명을 씌웠다고 얘기하면 박근혜는 오히려 이렇게 떳떳하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는 앞에서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당당함을 얘기하고 나는 죄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박근혜 측에서는 유리한 거 아니야? 왜 박근혜는 생중계를 그리고 박근혜 지지자들은 생중계를 인민재판이라고 왜 반대를 할 거냐는 거지. 이거는 자기 모순이고 자기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박근혜 자신도 억울하면 얼마나 이 TV에 중계되는 게 이 선고 재판 과정을 똑똑히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 박근혜가 이 생중계를 반대하는 이런 것들은 자기가 여태까지 자기는 몰랐고 죄진 게 없고 억울한 그러면 나 같으면 오히려 방송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썼어 어? 난 죄진 게 없어 정말 억울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건을 알아주길 바라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오히려 내가 억울하고 근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갖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박근혜, 아 맞다 내가 실수한 게 있구나. 박근혜 유치원 수준이지. 제가 그게 저 제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최순실 씨를 그 당시에 뭐 잠깐 원래 알았던 그 어려울 때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어려울 때 옆에서 저를 지켜줬던 최순실 씨에서 그래서 제가 얘 말할지 모르는구나. 말을 못하니까 그러는구나. 내가 착각했다. 내가 쏘리. 나 박근혜를 너무 과대평가했다. 내가 박근혜를 너무 과대평가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박근혜를 너무 과대평가했어. 초딩 언어 수준을 내가 너무, 전 국민 앞에서, 뭐 갑자기 그림 그리고 앉아있고, 정신 나간 척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가 정말 떳떳하다 그러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오히려 재판을 중계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그게 상식적인데, 정말 억울하고 떳떳하고 자기는 아는 게 없고 누명을 썼다 그러면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면 많은 일반 국민들은 내 사연을 많은 국민들이 알아서 나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면 이게 사실 상식적인 일인데 생중계를 해주겠다고 해도 박사모나 이런 변호인단이 인민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네들이 모르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모순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늘 박근혜 재판 꼭 생중계에 대야만 하는 이유 그래야만 조윤선 같은 어떤 사법부의 그 판결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들도 한마디로 지네끼를 모여갖고 땅땅땅 두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그러면 그런 상식에 어긋난 판결은 쉽사리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박근혜 재판은 꼭 생중계에 대야만 한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2번을 했습니다. 예. 세 번째 거 민주당 혁신위가 올라가고 민주당 혁신위가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며칠 전에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게 기억나세요? 권리당원 빨리 그 민주당 당원 가입하셔갖고 권리당원 되셔라 라고 얘기한 적 있죠.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권리당원들이 화났던 적이 언제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가장 권리당원들이 화가 났었죠. 그때 권리당원들이 요구가 뭐냐?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이나 이런 어떤 후보자 입맛 때려서 여러분들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정말 대통령 될 때 과정을 여러분들 보면요. 경선 룰 갖고도 엄청난 시비 걸 때 무조건 따라주겠다. 경선 룰 다 알아서 다 따라주겠다. 지네 마음대로 갖고 권리당원이나 일반당원이나 전부 완전 국민 경선제로 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럴 바에 뭐하러 당비 내는 당원들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 권리당원 이러자고 내가 권리당원했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많은 여러분들 그 분노를 했었잖아. 안희정 캠프나 이재명 캠프나 이 경선 룰 갖고 얼마나 난리쳐갖고 결국은 완전 국민 경선으로 권리당원의 어떤 그 어드밴테이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왜 이 시점에 결국은 8월 다음 달에 당내 혁신 기구를 출범하는데 최재성이 어떤 어떻게 보면 친문의 대표적인 주자고. 추미애가 어떤 그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 예견해 드릴게요. 조만간 신배들이 최재성 공격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최재성이가 민주당에 들어오면 또다시 친문 패권 하면서 쟤네들이 공격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개거품을 물 겁니다. 예, 제가 예언 하나 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 최재성은 대표적인 여러분들 알다시피 친노이자 친문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대표 시절에 당 대표 시절에 우리 환상천국님 구독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다가
비주류의 반발로 사무총장도 물러나고 결국은 20대 국회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역할을 맡지 않았죠. 결국은 이번에 민주당에서 혁신안이 뭐냐? 당원이 진짜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왜 제가 자꾸 100만 권리당원, 100만 권리당원 얘기합니까? 어? 저렇게 문재인 주변을 다 돌려갔던 저 비주류들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들이 심판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 주는 시의원들, 누군진 얘기 안 할게요. 문재인 뭐 갈아 마시겠다, 뭐 뜯어 죽이겠다, 뭐 뜯어 뭐 씹어 먹겠다, 뭐 이렇게 막말을 했던,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반문 기류에 앞장섰던 뭐 이런 사람들을 뭐 결국은 이런 사람들 내년에 우리 100만 권리당원이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공천에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반대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네가 뱉었던 말들을 여러분들 정말 책임져야 되는 정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보면요, 최재성 전 의원이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여러분들 들어올 예정인데, 그 여러분들 최재성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혼자 인재 영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최재성 위원장도 인재 영입 많이 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성 위원장, 뭐 조응천을 추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최재성 의원이 되겠죠. 그래갖고 자기 지역구까지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결국 뭐냐, 이제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원 주권이 되는 거예요. 모든 당의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당의 공천권, 당원들에 의해서 사실상 정당, 당대표나 어떤 당 지도부가 아닌 당원들과 권리당원들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당원 주권론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년에 우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고 반문 세력을 확장하려는 이 신종 일베들을, 보이지 않는 적폐 세력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권리당원이 되셔서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권리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8월 달에만 가입해도 8월 당비가 6번 빠져나가면 되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내년 뭐 3월 전까지 뭐 당비 6번 이상 내신 분들은 권리당원이 된다. 어떤 규정이 정해지겠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정말 정당 정치의 본질이죠. 권리당원이라고 하면서 당비 졸라게 걷어놓고 막상 당원, 권리당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여러분들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 어떤 어드밴테이지도 없으면서 뭐하러 권리당원 만들어 놓고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선거를 치렀으면서 여러분들 아마 분노했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혁신안은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경선룰, 당 뭐 당 대표 뭐 어떤 모든 당 선거에 대한 경선룰, 그 다음에 당원 당규 개정도 동시에 추미애 대표가 이루어내려 그래요. 그래서 그 현재 당원 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권리당원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가 50%, 그게 일반 국민들이나 그냥 당원이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돼 있는데, 당원 주권의 확립과 권리당원의 공천 영향력 확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갖고 앞으로 권리당원이 모든 당의 어떤 공천권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권리당원에 여러분들 그 뭐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지지율은 여러분들이 다 보시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예, 근현대사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이승만 정권 이후에 70년간 거의 50년간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지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승만 정권 이후에 결국 대한민국 50년 이상 그들이 통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예요? 박정희죠, 박정희. 그치. 박정희의 신화라는 것 때문에. 박정희의 신화는 즉 뭐다? 경제발전. 경제발전이라는 이 정말 이 잘못된 그 우상화의 신적 존재를 만들라 그랬죠. 박정희라는 힘의 근원에 의해서 사실상 이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장기 집권하고 여태까지 대한민국을 50년 동안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을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수가 괴멸된다라는 소리가 가장 그들에게 아픈 소리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박근혜라는 어떻게 보면 박정희의 가장 큰 유산을 안고 있는 박근혜에 의해서 박정희의 그림자도 지어지고 있다는 게 보수가 가장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박정희를 따랐던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 한마디로 박정희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개들이 결국은 이 나라를 망치고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장 이용했던 게 박정희 하면 경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새마을운동을 박정희가 시작했나요? 경제개발 5개년을 박정희가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승만이가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날 때 제2의 장면정부가 들어서고 사실상 장면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준화 선생님을 그때 장준화 선생님이 바로 국토개발기획단장이었어요. 박정희의 사실 의문사를 당하신 장준화 선생님이 그 당시에 장면정권에서 국토개발위원장이었어요. 이 국토개발위원장이라는 게 뭐예요? 농촌을 한마디로 그 농촌의 그 1차 그 농업사회를 산업화를 만들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먼저 전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장준하 선생님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이 이미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작년 내각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미 실행됐던 것을 이 박정희라는 이 군부 독재의 어떤 쿠데타 세력들이 결국은 정권을 창탈을 해갖고 마치 지네가 새마을운동이나 사실 경제개발 5개년이라는 것들을 만드는 것 같이 지네가 자기네의 업적으로 표장했던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박정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기가 실질적으로 실적 위주의 경제성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서 정경유착을 시작했던 거고, 그치? 박정희 정권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치와 재계가 묶여서 정치자금을 헌납받고 사실상 대한민국 재벌이 가장 큰 성장기를 거쳤던 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었죠.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을 팍팍 밀어주고 사실상 그 대기업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단시간에 초일류 기업이 되고 이들이 크게 성장했던 건 전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던 거예요. 국민들의 정말 그 허리띠 졸라맸던 돈들이 기업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 기업이 결국은 자기네 마치 자기네가 성공해갖고 자기네가 잘해갖고 자기네가 이 기업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의 삼성, 현대 어떤 뭐 이런 모든 기업들은 이런 대기업들은 주인은 사실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의 세금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들은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재벌을 형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보면 결국 이런 정경유착의 패착이 뭐냐 개발 독재라는 게 나왔죠. 개발 독재에 의해서 한마디로 재벌 유지의 경제 정책을 펼치고 결국은 그런 적폐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해갖고 IMF가 대한민국에서 터졌을까요? 아니죠. 박정희 정권부터 수많은 적폐들을 경제 적폐들이 쌓이고 쌓여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 경제가 부실하게 됐었기 때문에
문민정 최초의 문민정부라고 하면서 군사정부가 물러나고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정도의 대한민국의 어떤 그 창고를 들여다보니까 거덜나 있는 상태였죠. 그러면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켰다? 일베들과 신베들, 수많은 어떤 뉴라이트 학자들이 박정희 하면 경제를 떠올리게 해서 박정희가 경제적으로 신화적인 존재가 됐고 대한민국에서 그는 경제 발전에 대한민국에 큰 공을 세운 사람 같이 현재 포장이 잘 돼 있죠. 그러면요, 박정희 정권에서 여러분들 왜 그럼 이렇게 경제 발전을 눈부시게 한 것 같이 우리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었나? 박정희는 몇만 불 수출, 몇백만 불 수출이라는 건 발표했지만 그 수많은 수입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박정희 정부에서 언론의 형태는 우리가 10만 불만 수출하면 뭐 100만 뭐 10만 불 수출 달성 그러면서 조중동이 일제히 정권의 나팔수처럼 대서특필을 해주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재정 적자와 수많은 우리가 원자재들을 수입하면서 우리가 무역적으로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었다는 것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많은 국민들을 보면 박정희 때는 수출로 수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사실 언론 적폐들이 그동안 박정희 정권의 신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맞겠죠.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박정희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누렸던 대한민국의 이 적폐 세력들, 그쵸? 박정희 신화를 이용해서 그들은 권력을 잡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걔네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야? 박정희가 밑바탕으로, 박정희가 잘 우리나라 경제를 닦아놨기 때문에 경제가 이 정도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말은 다 틀렸습니다. 왜?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착수할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부정부패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1960년대 얼마나 못 살았나요? 정말 우리나라 못 살았어요. 수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그러면 박정희 정부에서 언제 돈이 생기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1965년에 벌어졌던 한일 청구권 협상에 의해서 일본에게 뒷돈을 받으면서, 한마디로 3억 불로 퉁치면서, 그때 그게 사실상 국민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돌아가야 될 돈을 박정희가 3억 불을 꿀꺽 삼키면서 박정희가 그때부터 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이후에 어떤 돈이 박정희에게 생겨요?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바꿨던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그 돈을 착복하고 그 돈을 사유화시켰던 게 바로 박정희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돈을 바로 파독광부, 파독 간호사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중동 붐을 일으키면서 많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피땀 흘려 벌은 돈들을 자기가 달러로 갖고 온 돈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바꿔주면서 마치 자기가 외화벌이를 하듯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성장에 눈부신 발전을 했다라고 늘 박정희가 자랑을 했죠. 박정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단 하나도 이바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박정희 정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냐. 1960년만 해도 은행 대출을 받으면 여러분들 요즘 금리가 5% 정도 되죠. 그 당시만 해도 1960년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17.5%에서 26%였어. 은행 금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는데 1년에 금리가 최대 26%까지 했던 정부가 고금리 정책을 썼었어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벌어졌을 때 금리가 30%까지 치닫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만약에 이런 초고금리 정책을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썼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썼다 그러면 당장 쫓겨났을 거예요. 당장 쫓겨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준 건, 63년,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날 쿠데타로 집권한 다음에 2년 만에 부동산 값이 얼마나 폭등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어? 얼마나 폭등을 하냐면, 박정희가 63년을 기준으로, 바로 70년대, 강남의 부동산이 무려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 여러분, 부동산 값이 50배, 20배 이렇게 뛰었다르면, 과연 노무현, 김대중 정부였다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면 이걸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어?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박정희 시대의 물가 상승률은 어땠냐? 박정희 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평균 16.5%가 상승을 보였고, 1974년에는 23.3%, 1975년에는 25.7%, 박정희의 마지막 1979년에는 18.3%라는 살인적인 물가가 올라갔었어요. 응?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물가가 급등하면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같으면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요, 그럼 박정희 시대에서 마치 자기네들과 경제의 어떤 정말 수출을 잘해서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박정희 시대 때 날마다 외화벌이 수출의 노래를 불렀는데, 박정희가 18년간 총 수출한 돈이 638억불, 18년간 집권하면서 638억불을 수출을 했고, 수입이 얼마냐? 871억불, 무역 적자가 무려 233억불이었어요. 전두환 때도, 그 다음에 노태우 시절 132억불 무역 적자, 김영삼 366억불 무역 적자, 김대중 시절 846억불 흑자, 노무현 시절 980불 흑자. 이런 언론이 얘기하지 않는, 그러면 왜 박정희는 이런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새마을운동,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마치 박정희가 1960년대 많은 경제정책을 잘 펼쳐갖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1998년 일어났던 IMF는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군부독재의 대한민국에 쌓이고 쌓였던 경제 적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가가 부도나는 사태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여러분들 지금의 그 정말 이 박정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장면 정부가 그 당시에 우왕좌왕하면서 욕을 먹었다고 하지만, 장면 정부가 지방자치를 분권화를 실현을 했었고 경제개발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제대로 실현했다면 이런 대한민국의 정경유착 사회가 아닌 보다 나은 사회가 돼. 장면 정부는 일본에게 전쟁 배상금으로 30억 불을 요구를 했었어요. 장면 정부가 일본에게 전쟁 피해 보상금을 30억 불을 요구를 했었는데, 박정희는 그걸 단 3조에 퉁쳐주고 뒷돈으로 일본에게 정치 자금을 6,600억인가를 처받았었어요. 응?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제가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발전의 신화, 그치? 신화를 마치 이용한 대한민국의 망국 세력들이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그들의 망령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박정희 100주기, 예, 박정희 태어난 100주년, 아, 100년째, 그들은 아직도 우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치? 어? 그들은 아직도 우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직도 박근혜의 박정희의 망령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정의가 살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역사가 제대로, 잡힐라는 박정희의 신화, 그리고 이승만의 신화, 건국의 신화, 경제발전의 신화라는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역사부터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이런 60년대 우리나라 되게 어려울 때죠. 여러분들, 그,
미국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2차 세계대전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독립국가들이 많이 탄생하죠.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서구 유럽의 열강들에 의해서 수십 년간 그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던 많은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이 종전과 함께 많은 독립을 해요. 그쵸? 많은 독립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많은 국가들이 여러분들 독립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하면서 왜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독립국가들이 탄생했냐? 기존에 여러분들 신생 독립국가들, 그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했던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알제리, 이 아시아와 어떤 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수많은 독립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 수십 년간 그들이 그 식민지 지배 방식은 그 나라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한마디로 그 지배를 해왔고 거기에서 생산된 뭐 약탈적인 자원들이나 많은 노동 인력들을 자국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본국으로 송환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민족주의가 팽창하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저항운동이 시작했죠. 저항을 하면서 더 이상 본국의 이익을 위해서 식민지 경영을 하는 것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서 식민지 통치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2차 세전 종전과 함께 사실상 독립국가들의 승인을 해줬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필리핀을 예를 들어볼게요.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을 미국이 어떻게 지배하게 돼요? 필리핀은 사실상 여러분들 그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돈 2천만 달러를 주고 산 미국의 식민지 국가죠.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필리핀을 사실상 식민지 국가로 자기네들이 걷어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이 또 그 이후에 일본에게 잠시 필리핀 지배권을 뺏겼다가 나중에 카츠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조선을 니네가 통치하고 일본을 우리가 다시 통치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다시 필리핀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그 식민지 그 1930년대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게요. 그때 그 결국은 미국이 필리핀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막사이사이라고 들어봤죠. 막사이사이라는 필리핀의 영웅 민족주의자. 이때 막사이사이가 결국은 필리핀의 민족들, 여태까지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민족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바분히 노력하고 스스로 자주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독립을 했어 노력을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 누군가에 의해서 비행기 추락 사고에 의해서 죽어요. 누군가의 비행기 추락 사고에 의해서 죽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이후에 여러분들 막사이사이가 죽은 다음에 바로 철권 정치를 했던 마르코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마르코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3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요. 3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요. 이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필리핀은 여러분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의 장충체육관을 누가 지어줬어?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지금의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줄 정도로 필리핀은 1960년대 식량도 자급자족을 하고 사실상 먹고 살만한 나라였어요. 지금의 장충체육관은 필리핀이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 마르코스 군부 독재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30년간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 마르코스는 결국 미국의 앞잡이였죠. 얘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결국 지금 필리핀 사람들의 현실이 어때요?
지금 필리핀 사람들의 현실이 어때요? 남자는 전 세계의 막노동자들로 떠돌고 있고, 여자들은 어때요? 전 세계의 가정부, 어? 전 세계의 가정부로 지금 떠돌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필리핀의 현실이에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이라는 필리핀의 새로운 대통령이 여러분들 생겼죠.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여러분들 처음에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면서 선언한 게 뭐예요? 마약과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세계의 지배권을, 사실상 미국의 신식민지 정책이라는 것은,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왜 집권하자마자 마약과의 전쟁을 왜 먼저 선택을 하냐. 결국은 배경에는 이런 약소국들과 이런 못사는 나라들 배후에 마약을 미국이 결국은 공급을 하고, 결국 미국 CIA가 비밀리에 주하는 주 업무가 결국은 이런 약소국이나 식민지에 어떤 있었던 나라들에게 마약을 공급책을 하고, 결국은 이 미국과의 단절을 위해서 사실상 수천 명을 사형을 시켜가면서까지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알 건, 필리핀에 마약사범이 많아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서 벗어나기 위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미국이나 미국의 언론들의 두테르테 대통령을 마치 미치광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까지예요.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필리핀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시켜야겠다는 얘기를 해요. 응? 모든 필리핀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 군대는 철수시킨다 그래요. 근데 지금 필리핀 안에 들어와 있는 군대는 딱 하나, 미국밖에 없어요. 그럼 미군 철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어? 한마디로 미국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파괴하고 필리핀은 독자적 노선을 천명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그러면 전 세계를 마치 자기가 경찰 노릇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과거에는 그 나라에 총독부를 설치하면서 구식민지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신식민지 정책이 뭐냐? 저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겉으로는 여러분들 독립국가라고 해주면서 마치 국기도 있고 국가도 있고 어떤 짓을 한다? 올림픽에도 참가시켜줘요. 올림픽에 참가시키면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이 당당해 보이거든. 근데 그 이면에는 어때요? 미국이 진출하지 않은 힘없는 미국이 진출하지 않는 미국이 전 세계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할 것 없이 호주에도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골고루 미국이 주둔하고 있다는 건 뭐야? 미국은 전 세계에 경찰 노릇을 한다는 것은 말이 경찰 노릇이지, 사실상 보면 미국이 신식민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어때요? 이라크의 후세인이 여러분들 왜 미국에 의해서 처단당합니까? 미국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은 후세인을 처단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이라크의 정권을 수립했죠. 그렇잖아. 그리고 미군의 군대가 이라크에 들어가요. 이게 새로운 식민지 정책인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은 어때요? 아프가니스탄도 세계적인 전 테러 범죄 국가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아프간 정권을 몰락시키고 미국의 마음에 드는 정부를 세워놓고 미군이 주둔해요. 이건 식민지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멕시코 콜롬비아. 멕시코 콜롬비아가 왜 나라가 이렇게 이런 혼란을 못 벗어나요? 마약 때문에 그래요. 마약. 마약. 잘 생각해보. 그럼요. 여러분들 저거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게요. IS 하잖아. 어? IS 배후엔 미국이 있잖아.
우리는 IS가 마치 세계적인 테러 집단이고, 어? 그 IS가 결국은 미국도 IS를 퇴출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IS의 모든 무기와 그 공급책은 미국이에요. 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리아 정부 자체가 반미 성향의 시리아 정부가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아 정부를, 반미 성향의 시리아 정부를 몰락시키지 않으면 이라크 같이 만들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IS라는, 네, 맞아요. 순위파를 키워갖고 배후에서 지원을 하면서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시리아 문제가 여러분들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시리아 문제가 여러분들 왜 해결이 안 돼요? 어? 시리아가 문제가 왜 지금 해결이 안 돼요? 소련이, 러시아가 개입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이 IS 배후에서 IS를 보내갖고 시리아의 반미성향의 정부를 제거하고 친미성향의 정부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알면서 러시아가 IS를 공중폭격을 했던 일이 여러분들 최근에 기억나요? 이때 러시아가 강력한 시리아 정부를 항공지원으로 최근에 IS를 격퇴시켰잖아.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를 도우면서 IS를 격퇴시켜주면서 미국이 여기서 당황을 하면서 시리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장기전으로 치러지는 거예요. 러시아는 당연히 알지. 미국의 중동 진출, 결국은 미국이 중동의 석유 자원을 품기 위해서다라는 건 누구보다도 러시아가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미 성향이 강한 시리아 정부에 IS, 여러분들 IS는 테러 집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IS도 하나의 여러분들 국가예요. 그들은 국가예요. 그 이 IS의 모든 배후의 무기와 자금을 누가 지원해요? 미국이에요, 배후에. 이 미국이 결국은 IS를 이용해서 시리아 정부를 몰락시켜서 친미 정부를 이라크같이 후세인 축출하듯이 만들라 그랬는데, 결국은 친미 정부가 들어서는 거는 누가 가장 반대요? 러시아가. 그래서 IS,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 적이 돼버린 IS, 미국 언론, 서방 언론에 의해서 사실상 IS는 무서운 테러 집단이고, 어떤 친미 반미 이런 걸 떠나서 그렇잖아. 왜 미국이, 러시아가 IS, 즉 미국이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항공폭격에 의해서 공격을 했는데도 미국이 찍소리도 못하냐? 지네가 IS를 전 세계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공공의 적을 소련이, 러시아가 폭격을 해줬는데, 그게 어떻게 미국이 러시아를 비난할 수가 있어? 이해가 가요? IS 하면 우리가 모두 무서운 그 테러들 다 벌벌 떨잖아. 어?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러시아가,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건 그들은 얘기하지 않죠. 그런 공공의 적을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공 지원을 통해서 IS를 격퇴시켰는데, 미국이 어떻게 러시아에게 항의를 해? 그러면 왜 우리 IS 니네가 폭격했어? 이게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과거에 구식민지 정책은 한 나라에 어떤 직접적인 군대가 들어가고 총독부가 설치하듯이, 우리나라에 어떤 조선총독부가 생기듯이, 어떤 홍콩에도 뭐 영국이 들어가갖고 직접 통치를 하듯이, 이런 방식이 아닌 겉으로는 독립을 시켜줘갖고 독립국가로 만들어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군대를 투입해 있고, 그들이 모든, 우리나라도 봐요.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이 친미 성향의 대한민국의 어떤 이 수구 세력들 대한민국, 미국 대사 하나 다쳤다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절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봐요. 나는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인가라는,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은 안보 외치면서 당장 미국 없으면 우리나라가 북한의 공산화로 될 것 같은 종북 좌파, 맨날 종북 타령이죠.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대사를 교환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수백만 평의 땅을 평택이라는 신도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군이 사실상 평택의 미군 기지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주소만 대한민국으로 돼 있지 평택의 신도시는 이미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헌납한 미군 기지일 뿐이에요. 그들은 또다시 무상으로 그 수많은 수백만 평의 땅을 사용하고 오염시키고 그들은 언젠간 떠나겠죠. 지금 용산기지 어때요? 용산기지 모든 토질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썩어 있어요. 그거 누가 다 책임져야 돼요?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세계 곳곳에 미국의 신식민지주의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두테르테나 시리아 저는 앞으로 어떤 미국의 이 신식민지 정책에 대항하는 각 나라의 우리가 뭐 약소국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트럼프 정책 트럼프 정책에 사실 민주당 정권이 여러분들 뭐 공화당 정권에 비해서 뭐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지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의 정치인들은 똑같아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나라예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지난 미국의 대선을 보면서 민주당이 힐러리가 집권을 하면 마치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있듯이 그렇죠? 그리고 부시가 집권을 하면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있듯이 그거는 친미 4대주의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들이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언정 그들은 자국이 손해가 가면서 절대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 그 내전의 배후에는 전부 미국의 CIA가 개입되어 있고 한마디로 친미 성향의 정권을 만들기 위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독립국가들과 미국의 신식민지 정책에 저항하는 많은 민족주의자들과 전 세계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여러분들은 영원한 우방도 없고 미국 이 친미 4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사실상 이렇게 대한민국이 미국 없으면 당장 적과 통일될 것 같이 얘기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주면서 오늘 2시간 넘었어요.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제 방송 오늘 어떤 이런 미국의 신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들으신 분들이 시사타파는 반미주의잖아. 저는 반미주의자 아니에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말로 인정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적대시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제대로 이 글로벌 시대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미국을 사대주의 같이 모시면서 대한민국의 주권도 사실상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전시작전권마저 없는 이런 나라를 과연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 있을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더 미국과 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되려 그러면 겉으로는 수직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진실 내면적으로 들어봐도 미국도 대한민국의 정말 정치적 의사 그리고 역사적 이런 사실들을 인정을 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미래의 지향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더욱더 그게 바로 오히려 우리가 그 미국과의 어떤 그 친미 그리고 우방 이게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는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이런 일방적인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런 너무 원사이드 하잖아. 너무 이런 일방 미국의 일방통행은 오히려 대한민국 한미동맹의
오히려 금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얘기했으니까, 또 빨갱이다, 시사타파 또 반미주의자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